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그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좀 저렴한 프레임입니다. 저렴한 프레임인데 이름이 무려 XB입니다. XB 230mm. 그러니까 XB는 여러분들 그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 프레임이죠. 대표적인 국산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국산 프레임 브랜드 몇 개 중에 하나인데 알리에서 XB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어서 저렴하게 팔리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좀 차이가 있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같이 동호회분께서 구매를 하셔서 무려 24불밖에 안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만 지금 환율 적용을 해야 27,000원 정도 되겠네요. 27,000원 정도 되는 프레임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이게 지금 오리지널 국산 XB 프레임이고 그냥 딱 형태적으로 봐도 다르죠. 형태적으로 봐도 그냥 확 차이가 납니다.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받아와서 조립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일부 조립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 프레임인데 아주 아랫부분만 제가 먼저 미리 조립을 했습니다. 후가공이 참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시커멓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카본 가루가 엄청나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본 가루를 암테나 이런 데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조립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지인 프레임 받아가 막 그럴 사람은 아니죠. 기스가 좀 많이 나 있어요. 받은 상태, 개봉한 상태에서도 기스가 좀 많이 나 있었고, 카본 품질은 중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이 일정하게 안 나와 있고 약간 겹치는 식으로 나와 있는 카본이면, 이게 뭐 일반 카본 재질로 해서 3000번 정도 되는 카본 그 패턴인데 3000번? 4000번 그 카본 패턴만 보면 한 400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품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압축 방식도 조금 조악합니다. 이게 이 정도 두께가 되면 이게 지금 암대 두께가 한 6mm 정도 나오거든요. 6mm 정도 되는 암대인데 6mm 두께 정도 나오는 거는 사실 그 레이저 가공을 못하고 이제 그 밀링 같은 것으로 가공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6mm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밀링으로 가공을 하면서 제대로 가공을 하지 못해서 약간 그 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들이 보입니다. 사실 비행성이라는 게 드론의 비행성이라는 게 형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프레임 자체의 어떤 소재나 구성,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그 이게 어떻게 깎여 있느냐에 따라서 모터에서 발생하는 진동들이 어떻게 분산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모터가 달달달 떠고 있는데 이렇게 넓었다가 좁아지면은 여기서 진동이 다 상쇄되고 안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진동 기계피로 상쇄하는 게 잘은 모르지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어떤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넓게 하거나 넓게 해서 그 진동을 상쇄하는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나중에 그런 게 진짜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무튼 지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니까, 싼 마이니까라고 하기에는 이게 여기다 기자재를 다 싼 걸 올릴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싼 기자재를 올릴 게 아니라면 기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프레임들은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많이 썼고 짭 QAV 뭐 프레임 뭐 2만원대 3만원대 하는 것들 뭐 많이 쓰죠. 근데 올해는 못 씁니다 사실. 올해는 못 써요. 신기해서 특이해서 쓰긴 하지만 올해는 못 써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 오리지널 프레임에 비해서 상판이 좀 굉장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여기는 사이드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사이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판이 있고요. 여기 중판이 있는데 중판이 얇은 십자판이고 십자판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걸치는 구조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가끔은 이런 클론들이 더 영감을 주기도 해요. 클론들이 영감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다라는 거는 또 혹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드 플레이트들이 진동을 조금 상실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뒤쪽에 상판 뒤쪽에 꼬리 테일 부분이 있고 참고로 뭐 스트랩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랜딩 스펀지 오렌지색으로 들어있고 스탠오프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게 8개 정도, 6개 정도 사용이 되는데, 6개를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쁘게 색깔 있는 걸로 올려 보이는데, 색깔은 가루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색깔은 가루가, 알루미늄 스탠오프에 색깔은 가루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보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좀 죄송해요. 지인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신 건데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리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가 문제 좀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얘기해 봐라. 한번 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런 제품들의 리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뭐 권장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제품이 있으니까 좋아요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실 때 유의하실 점이 뭡니다 정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격 범위에서 살 만한 물건이냐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거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앞쪽입니다. 뒤쪽이고 이 스탠오프가 많이 꼽혀져 있는 쪽이 앞쪽이고 스탠오프가 많은 쪽에다가 이렇게 사이드에 카메라 마운트가를 해서 카메라 마운트를 뭐 위아래로 뒤집어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맞겠네요. 이렇게 꼽는 게 맞겠네요. 아니네요. 신기하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멍의 위치를 보고 맞추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플레이트가 뒤쪽으로. 하도록 해서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바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지가 떨어뜨리는 바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표준 스택 올릴 때요 정도 되죠. 표준 스택 올릴 때 약간 넓은 포인원 변속기나, 뭐, 혹은, PDB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드 플레이트에 약간 걸리적거릴 수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 구조를 봤을 때는요, 예를 들면 이게 마텍 건데, 마텍 PDB인데, 마텍 PDB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거의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거의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택 높이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스택 높이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게 스탠오프 사이즈가 한 30, 스탠오프 사이즈가 3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35mm 정도 되고 이쪽 두께가 잡아먹는 만큼 빼고 가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5mm, 7mm, 그러니까 한 7mm 정도 잡고 들어간다면 28mm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3단 구조로 쌓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대의 두께는 10mm가 조금 안 됩니다. 10mm 편차가 좀 있습니다. 9.8mm에서 10mm 정도 되는 이런 암대 두께를 가지고 있고 두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mm 정도
5mm 정도. 예. 5mm가 조금 안 되네요. 5mm 정도 돼 있고, 하판 두께는 2mm가 조금 안 되고요. 중판 두께도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 상판도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판 두께도 1.89, 예. 2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2mm 정도. 이런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조립하면은 약간 그 평범하거나 조금 무난한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다라는 거는 강도를 그 어떤 데미지에 대한 강도를 분산시켜 주는 효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필요하신 분들은 혹은 또 넓은 포인원 변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떼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네, 떼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구형 카메라 마운트. 네, 구형 카메라용 마운트도 들어있습니다.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상판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상판을. 헐? 뭐죠? 이 구조래요. 특이하네요. 네. 멋을 너무 부린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은근히. 네. 멋을 너무 부린. 이렇게 사이드 플레이트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구멍 맞춰서 조립하는 게, 이렇게 딱 고정하는 게 일입니다. 일. 네. 이런 것들이 잠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맞춰주는 게 네. 일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안 맞으면 딱안 맞으니까 바퀴가. 이렇게 해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저 조립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볼트가 예, 많이 들어있네요. 만들면서 뭐 사실 프레임들이 뭐 만들기가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 프레임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은 지금 만들면서 느낀 거는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예. 지금 사실 이 부분 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카메라 마운트 보강형으로, 카메라 마운트로 안테나 마운트 보강형으로 나온 이런 개념도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뒤쪽에서 데미지 이렇게 더 두껍게 잡아줘서 안테나 좀 보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저런 부분들도 사실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수 있고 좋은 점이 될수 있는데, 너무 가격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 이제 퀄리티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스탠오프가 조금 얇습니다. 스탠오프가 좀 얇아서 이런 옵션 스탠오프들은 더욱 두꺼운 그 스탠오프를 조금 바꿔주면 더 좋은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완성된 모습이고요. 완성된 모습이고 그냥 프레임만 가조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빌드 자체가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프레임은 아닌데 빌드를 했을 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XB랑 비슷하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마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고, 손에 무지하게 카본 가루가 지금 코가 멍멍할 정도로 카본 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이 좀 있고, 뭐 카메라는 그 지금 저희 쓰는 표준 사이즈 기준으로 마운트를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카메라 사이즈로, 아니면 요거를 써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조금 이것도 어떻게 마운트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조금 애매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쓰니까요. 그냥 빼놓고. 그 외에는 스택을 올리기에는 공간적으로 무리가 없고, 사이드 플레이트로 좀더그이 상파 상쪽 위쪽으로 오는 데미지를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암대가 좀 불편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정도, 불안하게 돼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모터를 하나 네. 고장난 모터지만 네.
모터를 하나 이렇게 올려서 자리를 잡아주면 모터 홀도 네,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쓸수 있는 수준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30불짜리 이내의 프레임에다가 평점을 주는 건 사실 그닥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30불 이내의 프레임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기대치라는 건그 가격대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 그것보다 너무 높게 말하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가성비 말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주고, 원래 들어가는 재료, 카본이라는 재료 자체가 저렴한 재료가 아니에요. 좋은 카본은 비쌉니다. 내구성 강도 뭐가 몇 톤씩 버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수치가 있고, 뭐 K값, 뭐 원사를 몇 가닥을 꼬아갖고 했냐, 뭐 이런 K값도 있고, 공정이 복잡해지는 물건들은 절대 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가격대에서 그 기대할 수 있는 퀄리티 정도 됐냐 마냐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가성비를 너무 기대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그냥 3만 원짜리 프레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3만 원 정도 프레임은 되고, 실제로 내려가서 데미지를 입고 이런 테스트는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두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꼭 예, 카본 가루는 세척을 하셔갖고. 제 생각에는 물에 담가갖고 칫솔로 빡빡 문대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막그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본딩 순간접착제 본딩을 하셔서 마감을 하시면 그래도 예, 그래도 쓸수 있는 게것 같습니다. 중국산 레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산 레고사 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국산 레고를 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세제를, 중성세제를 풀어갖고 담궈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싼 거겠죠? 싼 재료를 써서 싼 공정으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내기 때문에 싼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지는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 정도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손에 카본 가루를 좀 씻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혹평을,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혹평은 아니에요. 제품은 그냥 3만 원짜리 프레임 맞습니다. 3만 원짜리 프레임 맞고, 230이라는 암대 거리, 뭐 그런 것들, 예, 성능,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 날려봐야지, 날리는 걸 옆에서 보기라도 해야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규격은 어느 정도 맞고, 그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230, 특히 이제 어떤 XB라는 이름을 차용을 해서 만든 프레임이, 예, 너무 후지면, 그냥 XB는 안 좋은 프레임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주는 게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싸니까 뭐 이걸 더 산다가 아니라, 너무 후진 느낌으로 이름이 붙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가격대의 퀄리티는 나온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실 일이 좀 많이 있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저는 손씻도 씻고 코도 한번 풀어야겠습니다. 코에 카본 가루가 낀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온몸을 던져서 몸을 희생해서 리뷰를 진행한 금피디였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봄이고요. 날씨 좋고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대리였습니다.